네, LG전자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통 강자인 가전과 TV가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류선우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1,1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습니다. 두 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건데 사상 처음입니다. 매출액은 2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보다 48% 증가한 17조 1,1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전하고 TV 쪽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돈들이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계속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들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에어컨 성수기에 접어들며 생활 가전 부문에서만 7천억 원 중후반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판매가 늘고 있어 2분기 생활 가전 매출은 6조 원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TV 판매 호조로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출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2분기 OLED TV 출하량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4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신사업으로 미는 전장사업 부문은 1조 9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반도체 공급난에 700억 원대 영업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번 실적에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모바일 부문 손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이달 말 설명회를 열고 사업 부문별 실적이 포함된 확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